반드시 공수처만 하도록 돼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봐서 통지받은 걸 가지고 이미 그것은 숙성할 대로 숙성된 수사 단계라 싶으면은 그럼 공수처장이 세상에 이건 누구 속일 수가 없는 건데 좋다. 그러면 1% 마저 하세요. 당신들이 해.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제도적 장치가. 자, 그러니까 그 문제 이건 몰랐죠. 그 문제의 맹점이 네, 몰랐죠. 맹점이 있어요. 아, 아셨나 본데요. 아, 네. 그 문제의 맹점이 있는 네. 게 아니, 저는 몰랐잖아요, 솔직히. 제가 얘기 맞아요. 몰랐죠. 지금 그 문제의 맹점을 네. 몰랐으면 스스로, 몰랐다고 아니, 얘기하세요. 아니, 스스로 밝힌 거야. 이 대단히 위험한 거잖아요. 지금 스스로 이 법이 악법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. 자,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마무리하면 되잖아요.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굳이 왜 공수처에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. 이거를 공수처에 연락을 할까 말까. 그러면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. 수사를 하면은 100% 수사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했으면은 그걸로 마무리 짓는 게 당연하죠. 그것을 공수처에 이걸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.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다가 다 결론 내면 되는 일인데 왜 그것을 공수처로 네, 가져가느냐. 네, 네. 그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묻는 거예요. 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맺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전속적으로 검찰에게 권한을 줬더니만 과거에 수십 년 동안에 여러 비위 사건들이 발생했다. 그렇잖아요. 그 반성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부분은 반드시 공수처가 내라. 그래야지 견제가 되더라 하는 얘기니까 답이 되겠죠.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